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스파크,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외장 컬러 보시면은 핑크색 컬러인데요. 남성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드릴 차는 아닌 것 같아서 자, 여성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액 대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키로수가 연식 대비 굉장히 적은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려보려고 준비를 해드렸으니 이제 이 차량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2년 5월 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8만 9천 킬로 정도, 정말 적게 운행한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이 본네트랑 앞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만 교환이 되어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LS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하게 차량의 정보들을 안내해드렸으니까 이제 차량의 외관 상태 같이 함께 둘러보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앞에 보시면은 일단 지금 돌튀김 정도는 약간 본네트에 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범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크래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라이트 전부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차량 타이어 마모도는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전차주분께서 거의 새 타이어로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휠은 14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 한번 보실게요. 운전석 측면부는 지금 뭐 따로 크게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스크래치도 없고, 뭐 웅콕도 없고,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도 정말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에 일단 LS 등급 확인하실 수 있는 마크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테일램프까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도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찍힘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따로 스크래치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트렁크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트렁크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조금 협소한 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뒷좌석은 앞으로 폴딩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대시보드 커버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후면 봤으니까 이제 조수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측면부 이제 여기 뒤쪽 조수석 뒷문은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따로 지금 큰 문제점들 없이 뭐 상태는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제 전반적인 상태, 외관적인 상태 한번 봤으니까 엔진룸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룸 가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엔진룸 상태는 약간 먼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로 하신다 하시면은 저희가 세척을 하고 출고를 해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이 차량에 지금 시동을 한번 켜놓은 상태예요.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왼쪽부터 보시면 냉각수 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적으로 냉각수 색상은 초록색을 띄고 있는데 쉐보레 차량들은 냉각수 색상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냉각수 양도 적당하고 냉각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스티어링 오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워셔액 지프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진 오일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판매하시기 전에 정비를 한번 싹 봐놓으신 차량 같아요. 지금 당장에 오일은 교환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정상적인 소리, 뭐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 자리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브레이크 오일까지
지금 양도 지금 딱 적당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차량의 엔진룸 살펴봤으니까 실내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지금 뭐 운전석에 제가 지금 편한 자세로 한번 앉았는데 아무래도 뒷좌석은 조금 좁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기 편한 공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핸들 리모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볼륨 조절이랑 그리고 모드 체크랑 파워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핸들도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차량이에요. 계기판 보시면 지금 실키로수 한 번만 보여주세요. 89,614km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CD룸이랑 이제 내비게이션 작동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랑 볼륨 조절하는 버튼 그리고 억수선까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USB 포트까지 있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에어컨까지 히터까지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은 진짜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 진짜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 자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날리. 히터까지. 히터는 거의 1초 만에 금방 따뜻해져요. 에어컨이랑 히터 둘 다 잘 작동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그 주황색 버튼들이 열선 시트 버튼이에요.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트 구성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기본적으로 에어백도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금액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스파크 차량의 금액 지금 뭐 차량에 조금 감안할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감안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28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8년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10만 킬로 미만 차량인데 28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나 구매 문의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파크 차량의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엔진 룸 그리고 실내 옵션들까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차량의 혜택도 많고 연비도 좋고 아무래도 실용성, 경제성까지 굉장히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김선생님 굉장히 추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차량의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최초 등록일은 2012년 5월 1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그리고 앞에 본네트랑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는 약 89,000km, 차량의 등급은 LS 등급이고요. 차량의 연료, 휘발유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색상이 핑크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궁금증들이나 구매 문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꼭 눌러주시고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